자기보다 작은 그 공간에 들어가 쪼그리고 앉아서 턱에 요 컷, 요 장면이 나올 때까지 턱하고 얼굴이 각도를 맞춘 거예요. 요 장면이 끝나고 나서 온몸이 지금 경직됐다고. 온몸이 마비 올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이 작품은 카메라 한대 갖고 찍었습니다. 이상한 도둑, 나쁜 도둑, 착한 도둑 다 들어왔죠. 그리고 이상한 도둑은 지금 장롱 속에서 숨어서 지금 잠들어 있고요. 나쁜 도둑은 화장실에 숨어 있고요. 그리고 착한 도둑은 지금 남의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도둑의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타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영화 시나리오 속의 대사랑 무엇이냐면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대사 속에서 거론되는 인물의 성격까지도 드러내야 해요. 관련된.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의 대사랑 또 캐릭터의 개성을 보여주기도 해야 하고요. 동시에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스타일에도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라는 것은 캐릭터의 기분을 반영하고 정서를 옮겨주기도 해야 하는데 캐릭터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을 제공해줘야 해요. 또 대사는 때때로 캐릭터의 모티브를 드러내야 하는데 캐릭터 자신의 모티브를 숨기거나 감추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또 영화 시나리오 대사는 캐릭터와 관련된 등장인물들과는 관계를 반영해야 하고요. 또 대사는 연결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대사 속에서 오는 행동으로부터 다른 캐릭터의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는 행동을 전진시키고 때때로 정보나 설명을 관객에게 전달해야 해요. 그러니까 대사는 캐릭터가 닥쳐올 사건들을 예고하기도 하고요. 또 대사는 명료하고 관객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화 시나리오 속에 대사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착한 도둑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대 먼 곳을 보나요. 근데 이 노래 속에 아이러니하게 나쁜 도둑이 화장실에서 훔쳐보고 있죠. 이 노래가 착한 도둑과 나쁜 도둑 그 사이에 흐르는 그 미묘한 아이러니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 있는데 조그만 고개를 톨 나쁜 도둑이 고개를 내미는 요 장면 촬영은 화장실에서 그 초록색 천막으로 들어가면 쪽창문이 있는데 지금 이 자세, 이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려면 거기가 되게 좁고 작아요. 공간이. 이제 배우가 거기 쭈그리고 얼굴만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표정은 편한 느낌이죠. 근데 실제로 되게 힘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큰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가 있었는데 이 집에 로켓을 빌릴 때 필요 없는 그리고 촬영할 수 있게끔 편하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세탁기 이런 것도 다 끄집어내고 치웠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좀 나쁜 도둑이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는 얼굴 표정은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불편해 보이지 않지만 자기보다 작은 그 공간에 들어가 쪼그리고 앉아서 턱에 요 컷, 요 장면이 나올 때까지 턱하고 얼굴이 각도를 맞춘 거예요. 요 장면이 끝나고 나서 온몸이 지금 경직됐다고 온몸이 마비 올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존나 못하네. 그러니까 착한 도둑은 노래를 부를 뿐인데 관객은 나쁜 도둑과 착한 도둑에서 그 흐르는 그 미묘한 아이러니 관객은 느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착한 도둑은 남의 집에 들어와서 스릴과 쾌락을 즐기는데 이 발자국, 이제 나쁜 도둑의 발자국인지 이상한 도둑의 발자국인지 정체는 몰라요. 하지만 남의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집인 것 마냥 발자국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설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청소를 해야 하니까. 뭐 이런 것에 이제 스릴을 즐기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촬영 때는 이 발자국을 이제 찍었어요. 이제 진흙을 묻히고 뭐 좀 물 좀 묻혀가지고 찍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엔진하고 뭐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이 발자국 지워졌어요. 여러분들도 촬영을 할 때는 마크, 뭐 이런 자국이라든지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테이프 마크를 꼭 붙여가지고 그 촬영하기 전에는 그렇게 붙여서 그 위치를 이렇게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촬영 감독이 엎드려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도둑도 바짝 엎드려가지고 바닥에 있는 발자국을 보잖아요. 근데 촬영 감독도 같이 똑같이 배우하고 맞춰서 엎드려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참, 아무리 급해도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죠. 어? 거울이네.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졸라 잘생겼어. 이제 이 촬영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착한 도둑이 들어와서 이제 걸레를 닦았잖아요. 닦고 나서 이제 걸레를 빠른 장면이에요. 딱 들어오자마자 거울이 있는데, 원래 시나리오 속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착한 도둑 이 배우한테 주문을 했죠. 들어오자마자 거울이 있다. 근데 착한 도둑은 거울을 보자마자 대사를 쳤으면 좋겠다. 착한 도둑하고 같이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나온 대사입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촬영이에요. 착한 도둑 캐릭터를 조금 더 돋보이게끔, 개성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행동 액션에 대한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즉흥으로 만든 촬영이에요. 시나리오는 없었는데 근데 이 배우가 아주 잘 해줬다는 거. 그리고 착한 도둑이라는 캐릭터는 아무나 이 캐릭터를 녹아낼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아주 독특하고 억양도, 이 억양 자체도 한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만든 겁니다. 원래 이제 이 배우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소리, 억양, 숨소리, 표정 이런 모든 것들을 10개월 정도. 그래서 이 독특한 착한 도둑의 캐릭터를 창조했는데 이거를 정말 대범하고 아주 잘 캐릭터를 소화해낸 이 착한 도둑의 배우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뒤에 한. 이때 촬영 때 정말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여기는 보일러가 안 되는 로케 이제 촬영 장소잖아요. 차가운 물로 헹구고 엔진 하면은 다시 이제 물 묻은 걸레에다가 비누칠을 칠해야 되는. 손이 정말 배우한테 이거 시범을 보일 때 저도 손이 정말 물이 닿았을 때 정말 손시려웠고 손이 막 진짜 깨지는 것처럼 정말 추웠거든요. 근데 정말 그 추운 날 추운 내상 안 하고 이렇게 촬영해줬다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촬영했을 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경, 배우는 그 표정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 경이롭다. 뒤늦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착한 도둑이 부르는 그 노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이러니. 아이러니가 서스펜스로 전환되는 그 경계선에 나쁜 도둑이 착한 도둑을 쳐다보는, 그리고 그 미묘한 노래가. 그러니까 착한 도둑은 나쁜 도둑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아는 듯한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쌀만 먹은 무당벌레 씬 넘버 16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씬 넘버 17 강의 또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그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뭐지? 아유 참, 아무리 급해도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죠. 어? 거울이네.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졸라 잘생겼어. 걸레를 빨아야지.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때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